사이트 정윤태 기자 등으로 수많은 이모, 삼촌 팬을 끌어모은 대한 민국 만세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슈퍼맨이 돌아왔다 갤러리에는 삼둥이 이모님들께 안부 전하는 대한 민국 만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송일국 측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영 이후 꾸준히 해당 게시물을 통해 근황을 전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똑같은 옷을 입고 김밥 만들기에 열중인 삼둥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던 시절과 또 닮은 얼굴을 자랑하면서도 훌쩍 성장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각기 다른 포즈로 카메라를 보고 이모, 삼촌 팬에게 인사를 하며 밝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게시물에 따르면 삼둥이는 직접 김밥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해 마트에 갈 때마다 김밥 재료를 사온다는 후문이다. 대한이와 만세는 김밥을 싸면서 바로 먹는 스타일이고 민국이는 다 싸놓고 먹는 스타일이라고 깨알 정보가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아직도 아가 얼굴 보이네, 김밥도 야무지게 잘 싸내라며 환호했다. 대한, 민국, 만세는 배우 송일국의 새 쌍둥이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다. 의젓한 장남 대한이, 애교 만점 사랑둥이 둘째 민국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성의 만세가 보이는 쌍둥이 외는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큰 사랑을 받았다.